뒷방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사주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중고로 구매한 사고 난 뿅쓰리 열쇠가 없었습니다. 도난차도 아닌데 말이죠. 그래서 킥박스를 새로 교체하자니 연료탱크 킥박스 멀쩡한 걸 박살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순전 킥박스를 살리려고 열쇠를 새로 팠습니다. 그래서 몇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열쇠를 드디어 파서 몇 가지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이번 영상 찍게 됐습니다. 이것저것 생각보다 파손도가 조금 큰 부분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 같습니다.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이런 대도 안 한 슬라이드를 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. 녹이 녹물이죠 이거? 안에 보세요. 볼트 부식이 장난이 아닙니다. 이거 이런 것들 애매한 것들은 바이크를 보호해 주기보단 바이크를 더 망쳐요.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없습니다. 상술이에요 상술. 이거 녹물이에요 녹물. 망치로 후드러가 세려갖고 안 나올 건 없지만 엑셀 샤프트를 또 구매를 해야 되겠네. 엑셀 샤프트가 이렇게 휘었습니다. 없는 거 빼고 다 있다 하는 바비용 고물 창고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엑셀 샤프트. 많이 남네. 아, 이게 사이즈가 딱인데. 얘는 사이즈가 안 맞고. 얘도 안 맞고. 현장 내가 이 사이즈 다 있을 거 없지 싶은데 얘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얘를 쓰면 될 것 같은데 끝에가 남네요. 제일 좋은 거는 원래 지치 순정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대충 찾았으니까 얘를 가공을 해야 돼요. 그죠? 긴 거를 쉽게는 뭐 부싱을 심보를 한 요만치 그렇게 해도 되겠다. 이만큼 심보에 부싱을 뭐 좀 튀어나오도록 조치를 하면 되겠네요. 아씨,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어쨌든 해야 됩니다. 해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지금 뒤틀린 걸 풀고 나니까 봐요. 지금 잘 들어가죠? 쇼바 정렬은 맞습니다. 근데 밑에가 안 들어가죠? 잘 보면은 지금 이 중간에 구멍이 틀어졌습니다. 중간에 구멍이 터져서 안 박혀요. 그런 경우에는 뭐다? 산발이가 먹었다. 얘는 들어가는데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쇼바나 산발이 어떤 간에 위에 구멍 두 개는 맞는데 밑에 게 안 맞다 하면은 산발이가 틀어진 겁니다. 쇼바가 틀어졌구나. 몇 번 두드려 패니까 이게 또 맞아. 왜 이래 이거? 아이 참 고민되네 이거. 네, 디스크가 좀 막 그죠?
디스크만 교체하면 될것 같습니다. 대망의 키 온. 아이고 착하다.